고춧가루가 인진을 하더라고요. 고춧가루가 인진을 한 전에는 고추가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, 제대로 안 했으니까. 중국에도 안 했었어. 없었어. 고추가 원래 그럼 일본 음식이에요? 아니지. 일본이 받아들이는 음식이지. 남미에 가려고 보내는 거지.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전 세계로 퍼졌듯이, 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남미 발상지라서 거기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. 춘향이라든지 뭐 이런 고추들도 있고, 이거는 로얄티 지불하는 거야, 해외에다가. 그럼 왜 해외에다가 로얄티? 그거 먼저 선정을 하면 다른 나라가 선정을 했으니까. 되게 그 시드에다가 그 등록을 해버리면, 종자 등록을 하면, 우리는 거기에 로얄티 지불해야 되는데.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농사품들은 아는데, 흑농 등록 막 그런 회사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 저런 고추를 왜 해외에도 내면 왜 해외에 우리보다 매운맛 없는 거야? 세계적으로 그 국가들 간에 무슨 전쟁을 하면은 종자 전쟁을 해요. 우리가 종자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국가 경쟁률이 그만큼 높아지고, 농업 생산력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잖아. 그래서 그런 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하거나 신품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, 그거를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외가 다른 나라에 팔았을 때 그런 종자 로얄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. 지금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? 끊임없이 있죠.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남 종일지라도 다른 나라가 먼저 그 선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 나라 게 돼버리는 거야. 나무 중에 신협수림 중에 수나무과 수나무가 비슷한 건데 부상나무라고 하는 거야. 그 종자 원래가 우리나라야. 우리나라밖에 없었어. 부상나무. 부상나무.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. 그래서 근데 그게 로얄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일본에 있어. 그래서 우리나라 순서가 우리나라 나무인데 부상나무가 없다 팔면 뭐 친절하면 안 주면 있잖아. 로얄티 다 일본에 지급을 해야 돼. 근데 그거 일본이 먼저 등록했어. 식민지 때 일제 강점기 때 이 새끼들 종자들을 또 가져와서 그리고 지급이 등록을 해버린 거야.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거기에서 무지했으니까 몰랐으니까 등록을 안 한 거지. 음식은 특히 이게 식재료 같은 경우는 한 곳이 한 곳에서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. 밀가루 있잖아, 밀가루. 그건 어디로 오냐? 미국. 그지? 그렇게 하고 있지? 아니야. 우리가 왜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지요? 운동적이지. 거기가 원래 밀 고창지대였어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 음식들 있잖아.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그 연안으로 만들어진 거지. 알았지? 그 실크로드 통해가지고 중국 시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나온 게 국수야. 진시황제 그 왕릉을 발굴을 하잖아. 발굴 했는데 무덤 옆에 왕을 자리한 무덤 옆에 그릇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. 부장품들이. 그 중에 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에 무슨 이상한 형태의 게 있는 거야. 도대체 이게 뭐지? 해가지고 탄소 추출면제를 이렇게 밝혀가서 했더니 이 재질은 밀가루인데 초창기 아주 완전히 원시시대 때의 그 수임병이라고 하는 국수였던 거야. 국수가 그때는 다 그 찰기가 없잖아. 옛날에는. 그러니까 토막토막 나와요. 이 정도야. 굵기도 이 정도 떨고.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서는 국수가 되고 또 남방으로 내려가는 데는 그들은 쌀을 많이 제조하니까 동남아시아. 그쪽으로 이제 쌀국수가 된 거지. 유럽으로 갈 때는 먹어야 돼. 이탈리아 파스타래요. 음식의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계사를 알아보면 그러면 미국 가서는 그게 파스타가 된 거고 아니 유럽으로 갔을 때 파스타가 된 거고 미국은 사실은 그 역사가 한 2, 3년밖에 안 되잖아. 그전에는 인도인들밖에 안 살았잖아. 미국에 인도인이 살았어? 인디아 아 인디아? 콜럼버스가 거기 세계적으로 처음 안 돼가 15세기잖아, 15세기. 그 1400년대. 세계만 진짜 아예 모르고.